모드가 좀 더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뭐 지금도 그렇게 심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모드가 더 나오면은 거리가 더 많아지니까. 근데 제 생각에 어차피 그래도 뭐 하는 것들은 비슷하겠죠. 모드가 더 나오더라도. 이 모드로 가장 많이 하겠지. 요번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? 아까 전에는 상대판이랑 확실히 우리 팀이랑 차이가 심해서. 그러니까 모드가 너무 많아지면 또 매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류 모드랑 비주류 모드가 생길 것 같아요. 만약에 모드가 생긴다면. 지금도 3대3보다는 2대2가 더 주류라서. 아, 카운터. 아, 저거 맞으면 어떡하니. 망했네. 아이. 아. 옵저버에서 프리클 모드로 프리로 모드로 보면 VR처럼 볼 수 있다고. 진짜 마이크 우클릭으로 시점 변환이 가능하다고? 어, 정말? 그러면은 관전 모드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오, 그렇구나. 나는 그건 VR만 되는 줄 알았어. 그런 게 아니었구나. 제발! 저 정도는 잡아줘야지! 아우! 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질 것 같은데? 하, 망했다. 지겠다. 어? 근데 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전 자꾸 지는 것만 나오죠? 악의적인 편집은 아니었습니다.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재밌을 법한 영상만 좀 올리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마구잡이님이 지는 게 재밌었나 보죠. 악의적인 편집은 아니에요. 얘 다 올리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. 역시 내가 죽는 걸 재미있어 하는 거 아니야. 그런 게 아니야. 근데 경기 자체가 재밌는 거를 좀 많이 남겼다 이거죠. 경기 자체가 재밌는 거를. 제가 또 뭐 그런 사람입니까? 아시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.
오, 한 판은 이겼다. 아, 내리발리는 줄 알았네. 걱정 마요, 저도 그래요. 역시 나뿐만이 아니었어. 나뿐만이 아니었어. 나뿐만이 아니었구만. 이제 제이드도 잘 쓰시네. 아니에요. 저쪽 제이드가 완전 스나 스타일이라서 차라리 붙으면 내가 나한테 유리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은. 그렇지. 오, 날 구해줬어. 끝났네, 끝났어! 그렇지! 굿굿! 역시 저격 제이드는 별로인 듯. 아, 저는 저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. 내 성격 자체가 그거를 그 기다리고 있는 거랑 몰래 숨어 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. 이게 편해, 확실히. 원디를 아시카랑 제이드 번갈아가 했더니 아시카 하면 자꾸 없는 짓 한다고 큐 누르고 있다. 그럴 수 있죠. 끝. 어, 이기겠어. 역전승 하겠는데? 이번 판 좀 멋있었어. 내가 봐도 멋있는데? 안 돼, 안 돼. 우후, 죽을 뻔했다. 그렇지! 어, 이겼다. 진 줄 알았는데, 오.